와, 얘도 다육이에요? 예, 이게 아, 진짜요? 천사의 어?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어머, 어떡해. 어머. 어머, 세상에. 이걸 여기서 만나는구나. 아니, 제그 댓글 남기신 분 중에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다육이를 자기 너무 갖고 싶고 사고 싶은데 이걸 농장마다 없어가지고 저한테 혹시라도 어디 농장에 가면 이걸 꼭좀 물어봐달라고 하죠. 어머, 세상에. 이게, 아, 내 마음속에 늘 안전하죠. 천국의 계단 생각했는데, 어머, 대박이다. 예, 요즘에는 뭐잘 나오는 품종이 아니어서 어머, 이게. 판매하는 게 많지 않고 하니까. 천국의 계단이 이제 와, 잎이 소름 돋았어. 빨갛게 물들어요. 이게 햇빛 많이 보면 빨갛게 물들거든요. 잎이 와. 이제 햇빛을 못 보면 이제 초록색이 되고, 줄기도 이제 빨갛게 물들죠. 아, 진짜 예, 줄기 줄기까지? 물들고 있잖아요 지금. 와, 특히 진짜 이렇게 예, 줄기도 물이 들고 물들고, 또 있네요. 겨울에 추워지면은 잎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봄 되면은 잎이 다시 나오고. 와, 진짜, 어머, 어떡해. 나 아까 혹시 천국의 계단이라는 걸 알고 계시네. 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워낙 여기 종류가 많아가지고. 어머, 세상에, 여기서 제가 여기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 천국의 계단 보고 싶다고 하셨던 분. 어머, 세상에, 다육 웬일이야. 식물이 종류가 이제 전 세계에 한 3만 가지 정도 돼요. 3만 가지가 되는데, 우와. 거기다 교배종을 빼고 3만 가지니까, 교배종까지 하면은 훨씬 더 이제 많은 품종이 있죠. 근데 그렇구나. 사실 한 농장에서 그 많은 품종을 다 보유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저희도 한 천여 가지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천국의 계단이라는 네, 다육인데요. 와, 이름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네요. 이게 원래는, 와, 진짜 등뼈 같이 생겼다. 이게 처음에는 악마의 등뼈라는 이름이었대요. 근데 이름이 너무, 그지요? 좀안 좋죠? 예쁘게 피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게 조금 이름이 바뀐 게 천사의 계단. 층층층층. 천국의 계단. 아, 천국의 계단. 아, 천국의 계단. 그리고 대은령. 아, 천국의 계단으로 이렇게 이름이 살짝 이렇게 바뀌면서, 와, 신기하다. 와, 이런 이름 이야기 들으니까, 와, 너무 재밌네요. 아, 악마의 등뼈. 와, 진짜. 등뼈 같이 생겼기도 하고, 진짜 계단 같이 생기게 됐다. 와, 이름 잘 지었네요. 와, 이 천국, 계단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와, 오늘 여기, 네, 꽃보다 이쁜 다육 와가지고, 와, 이거 역사적인 현장이네요. 여러분, 와, 이거 보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천국의 계단. 이게요, 잎이 요렇게 빨개지고요. 잎이 요렇게 빨개지고, 이 줄기도 빨개진대요. 아, 줄기까지 점점점 붉어진다고 합니다. 점점점 붉어지죠. 와, 지금 이제 살짝 붉게 물들고 있는 아이들이 보이긴 하네요. 불타는 떨기 나는. 우와, 진짜 나중에 얘가 진짜 붉어지면, 와, 진짜 불타는 떨기나무? 그런 별칭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렇게 보인다. 아유, 우리 사장님 그렇게 이름 지었으면 그거예요. 야, 진짜, 와, 불타는 떨기나무, 진짜 그러겠다. 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겠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멋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여러분. 와.